네, 월요일의 마지막 코너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그림 잘 그려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지는 9월인 것 같습니다. 여름과 많이 다른데요. 특히 최근에 지수를 보면, 그리고 또 오늘을 보면, 아, 시장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실 텐데, 먼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CPI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 산업생산 뭐 소매 판매,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는 한 주인데요. 아마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CPI는 반등을 하는데, 코어 CPI, 핵심 물가는 좀 둔화를 이어가는 그림이라서, 물가가 반등하는 데 따라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이번 CPI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넘어서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지켜봐야 될 것은 실물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성장을 해봐야 0.1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엄청난 쇼크를 기록한 이후에는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CPI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최근 시장을 괴롭혀왔던 채권 금리 급등, 달러 급등이 좀 진정되고, 중국발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되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Bad is good. 경기표가 좀 부진하면은 채권 금리와 달러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변수는 bad is good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good is good. 경제 지표들이 좀잘 나와야지 시장이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중국 역시 지표가 좋지 않다,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자, 이것은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경기 부양 정책들이 들어왔었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만으로 더 가기보다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전월보다는 좀 낫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 주말 발표된 CPI가 플러스 반전을 했고, PPI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도 예상보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줘야지 시장에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방향성이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좀 잡힐까도 궁금해요.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미뤄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반등이 뭐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그림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500선 초반, 지난주에 2530선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 정도 레벨이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대비 반등했던 폭의 되돌림 수준이, 50% 되돌림 수준이 한252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레벨만 깨지 않는다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26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으면, 지수 연동 종목 반도체를 국내 시장 볼 때는 항상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는 있는데, 팀장님께서 AI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좀 오랜 기간 주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괜찮다라는 신호를 반도체에 지금도 줄 수 있으려는지요? 뭐 일단은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은 뭐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저점은 찍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그리고 올해 말에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반등은 하지만 조그만 악재에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이 조금만 심해져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을지 나쁠지, 그러니까 회복의 기울기가 좀 가파를지 아니면 완만할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 등락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좀 매력이 있나를 좀 점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3분기 실적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10월 초를 지나면서 업황이나 실적 턴어라운드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까지 반도체 업종은 여기서 내려놓기보다는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구간이 여전히 조정의 영역에서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보이시는지도 일단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전고점을 넘어서 뛰어넘는 그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레벨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 직전 고점에 근접한 수준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대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2024년, 25년까지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장기적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하닉스에 관해서는요. 사실 외국인의 팔고 사가에 네, 네. 정말 민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슈의 무게와도 별개로 해서 금요일장과 오늘장 흐름을 좀 연속해서도 많이들 보실 네. 것 같은데 어떻게 팀장님의 뷰는 나오실까요? 뭐 일단은 많이 올랐죠. 네.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박스권에서 조금 하단부에 있고 지금 박스권에서 상단부에 있다 보니까 좀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매물 소화 과정, 과열을 진정시키는 과정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별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이 올랐으면 좀 네. 쉬어갈 수 있고 덜 올랐다면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네, 섹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걸 소부장단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SK향 종목들이 네. 유난히 강했고요. 무언가 아직까지 성과가 나온 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의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네. 반도체 업종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뭐 다 좋을 겁니다. 특히 내년 흐름으로 관계된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가 풀리지 않았고 기울기, 회복 속도나 강도에 대한 숙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은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이고 좀 미리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치고 가는 힘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리고 업황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림들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 동안에는 좋았던 종목들이 더 좋기보다는 좋았던 종목들은 좀 쉬고 좀 밀려있던 종목들,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그리고 밸류체인 안에서 덜 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만약에 이게 삼성전자고 좀 쉬었다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샀다, 네. 기다리자가 아니라 네. 조금은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팁을 주신 걸까요? 내년까지 열고 그냥 바라보실 분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은 좀 비중을 늘리면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순환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그림들이 내년에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반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업황과 내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에 충족한다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된다면 좀 또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이 아마 10월, 11월 달에 전개될 수 있어서 9월 달까지는 순환매, 10월, 11월 달에는 좀 쉬어가는 그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떻게 보면 다 연결고리가 네.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그리고 인공지능 네. 또 칩이 들어가는 쪽에 로봇 이렇게 네,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있는데 오늘까지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시장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동반된 오후이긴 하나 여전히 두산 관련 이슈 그리고 네. 대기업의 손 어떻게 보세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일정 매매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좀 끝물이라 쉬어가는 건지 더 갈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 테마주 열풍들이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지수가 멈춰 있는 동안에는 테마주가 좀 성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반등 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면 테마주 열풍들은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일 텐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어서 기대감과 현실,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면 현재 주가, 현실이라면 실적 간의 괴리를 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레벨,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실적들을 좀 체크하셔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활황인 것은 아마 IPO 관련된 이슈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관련 그룹주들까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단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더 뛰어들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팀장님 저희 다음 종목이 제약 바이오 네. 쪽이긴 한데요. 네. 조금 엮여있는 부분에서 질문을 좀 하나 가려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기대감의 영역에서 상당히 맞습니다. 많은 종목이 네.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사 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 시선을 이동시켜야 되는 걸까? 포트의 변화를 기대감에서 펀더멘탈로 실적에 찍히는 쪽으로 언제쯤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는데 그 팁 잡고 갈게요. 일단은 9월 말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10월이 가까워지고 10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이라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을 조정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관련 테마들이 형성됐던 업종들의 종목들이 실적을 좀 더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9월 말, 10월, 10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실적 펀더멘탈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많이 올라오면 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온 데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조정폭은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논리를 이해하면 참 편안한 시작일 수 있는데 가끔은 기대감만 저 멀리 있는 종목만 갈 때가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올해가 그렇죠. 네. 올해가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 특히 하반기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이어서 관련된 테마들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테마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한 열흘, 2주 정도 지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흘러왔던 것들은 한 열흘, 그 다음에 5일, 3일 점점 짧아지는 주기가 될수록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하지 않고 약해진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로봇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이 좀 불안정하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챙겨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조언 또 주셨어요. 네. 네. 저희 제약바이오도 그러면 한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또 기대감의 영역인데 최근에는 네. 또 비만, 당뇨 이 키워드로 인해서 정말 고공행진하는 종목군이 네. 많거든요. 이쪽의 포인트는 하반기 주도주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섹터이긴 한데 네. 어떤 포인트 지금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섹터로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운 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목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만, 당뇨 이런 키워드로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세분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종목 단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종 단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이 나올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종 단으로는 추천드리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어떤 학회라든지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먼저 올랐다면
뭐냐면 오히려 그 이벤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또한 지금 더 치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현금화하시면서 테마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최대한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이 조금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적을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약간의 실망감만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 좀 차별화된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섹터든 역시 종목이라는 팁이네요.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떤 이슈의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큰 흐름들에 따라서 움직이면 전반적인 업종들이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하나의 이슈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한 업종 전체를 끌고 갈 만한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나 종목별 접근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반도체는 큰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안에 밸류체인에 의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은 모멘텀, 어떤 모멘텀에 있고 이벤트 이해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목별 대응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는 요즘은 호재를 받아들이고 종목이 그에 따라 네.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뜨거웠던 것 네. 같아요. 출시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12일 아이폰 공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빙하기라 그런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됩니까? 얼음을 깰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뭐. 아이폰 15가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황들이 수주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톤다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대했던 게 점점 작아지는 그림이겠죠. 지금 최근 예상치로는 80에서 90만 대 출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좀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중 간의 갈등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에 의한 반등 좀 있었다면 좀 실망감이 유입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아이폰 15 판매 그 이벤트 이후에 생산량 전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뭐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지는 좀 모르겠는데 생산량 어떤 흐름일지를 좀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략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9월 11일인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후반까지 포인트 가장 어떤 섹터 보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2600선 돌파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동안 저평가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과 이벤트 그리고 중국 국경절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반도체를 최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마디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오랜 기간 소외 업종 네.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와는 좀 관심권역에서 멀어진 의미도 있는데 네. 그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포인트 잡아주신다면 일단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워낙 저평가되어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약간의 희망만으로도 좀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얼만큼 들어올지를 봐야 될 텐데 이미 3분기, 4분기 실적을 1조 이상 감익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만 낮다 하더라도 시장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이 들어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된 수치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지수 오늘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6% 플러스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2556선에 안착한 모습 그래도 고점 부근이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하락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의 흐름까지 지금 잘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마이너스 0.18% 맞죠? 자, 지금 수치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31원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수급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긴 했는데요. 거래소 쪽에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로 돌아선 채 마무리가 됐다는 점 특징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죠. 자, 마지막 코너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별 팁까지 테마 어떻게 접근할지 실적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더
돌아오도록 할게요. 같이 팀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